이 시간에 시키면 1시간 걸리죠? 그럼 내가 야식 해줄게. 30분 만에 족발 만들어 줄게. 30분 만에 족발 만들어 줄게. 30분 만에 족발을? 30분 만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상상이 안 가. 예전에 가마솥에 삶을 때도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30분 갖고 족발 치면 되지. 찐인데. 그게 되나? 네, 족발이 30분 만에 돼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거를 족발을 먹겠다고 3시간씩 불을 떼고 있는 건 아우, 이런 뜨거운 거 집에 삶으면 큰일 나요. 쫓겨나요. 이름하여 30분 족발. 30분 족발. 와, 말도 안 돼. 대박이다. 요거. 이거 2만 원짜리. 생족이잖아요. 저게 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족발 느낌이 나려면 이 전지. 정확하게 말하면 앞발. 족이지요, 족. 어깨 부분 말고요. 발 부분. 거기가 껍질이 맛있어요. 뼈채 다음은 30분은 불가능해요. 비법이 따로 있나? 잘라서. 맞아. 통으로 하면 속이 안 있더라고요. 요리에 대해 진심인 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육점에서 발골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지금 이게 발골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 해체해서. 요거를 그대로 해도 오래 걸리겠죠? 한 갈비찜 정도 크기로 자르면 돼요. 아, 이걸 또 이렇게. 밑간은 되게 중요해요. 밑간만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족발이 30분 만에 돼요. 자, 이제 시작됐어요. 30분 만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볼까요? 와, 어머, 이거 뭐야. 자, 식용유를 좀 두를게요. 아, 진짜? 세 바퀴. 족발을 삶는데 왜 식용유를 드세요? 시간을 줄여야 되세요. 물로만 기름을 녹여버리면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푹푹 삶으면 좀 그래요. 삶으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게 부들부들해져. 한번 지져야 돼요. 한번 지져야 돼요. 오, 저런 방법이. 자, 넣어주면 돼요. 그냥 했을 때보다 껍질의 식감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렇게 껍질을. 우리 족발이 이제 껍질이 또 맛있잖아요. 그 껍질 먹으려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 껍질도 짜고 우라들어가지고 쫄깃쫄깃해요. 저렇게 무심하게 중불에서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했으면 이것도 맛있겠다. 한 5분도 안 걸려요, 저렇게 되는데. 아우, 노릇노릇해서. 아우, 맛있겠다. 파 넣고, 마늘 넣고, 생강 3톨쯤 넣었어요. 고기 볶듯이 마늘 넣고, 생강 넣고. 이게 재밌잖아요. 아까 돼지 냄새 좀 올라오다가 이거 마늘 넣으니까 맛있는 냄새로 바뀌었죠. 고기를 겉에를 자 캐러멜라이징 한 다음에 진한 물에 끓일 거예요. 아, 이렇게 바삭바삭 구워서 다시 삶는다는 거죠?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고소한 맛도 더 우러나고.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고기 한 1kg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간장, 미림, 똑같이 반컵. 두 개는 넣어야 새까매질 거야. 맞아, 족발을 새까맣게 하려면. 커피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커피. 비장의 킥이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으면 요리가 되게 좋아져요. 노추간장, 노두유, 다크소이 소스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노두유. 당도 가지고 넣고 음식을 새카맣게 만들어주죠. 연하고 단 간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입해 보시면 맛있어요. 풍미도 더 좋고. 노두유가? 예. 안 먹어봤어요. 집에 노두유. 있으면 불고기에다가 조금 넣으면 색깔이 진해지면서 훨씬 맛있게 보여요. 요즘에 요리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추 간장으로 많이 바꿔서 쓰세요. 요걸 넣으면 더 까매지고 더 맛있어져요. 둘. 그리고 자, 흑설탕이 들어가요. 아, 노두유랑 흑설탕. 기존에 백설탕에다가 이제 캐러멜 같은 추가한 거죠. 그래서 풍미가 좀 더 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향이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진짜 중요한 부분이구나. 예. 너무 좋은 거 배운다 오늘.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넣고 좀 조질 거예요. 이제 간 좀 배라고. 이건 맛있겠다, 진짜. 좋다, 좋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오우, 기대돼. 제일 중요한 거. 진짜 궁금하다. 응? 이건 뭐야? 어머. 제일 중요한 거. 시나몬 스틱. 시나몬 스틱. 시나몬. 시나몬이요? 여기도 시나몬 스틱이 시나몬. 들어가요? 시나몬을 족발에 넣어? 시나몬은 제가 좋아하는 팔각하고 비슷해요. 고기 향을 더 올려줘요. 아, 향. 그리고 족발집에 이거 써요.
돼지고기 삶을 땐 반드시 넣어야 돼요. 태각은 스타 아니스. 돼지고기 삶을 땐 넣으세요. 꼭 한 조각이라도. 냄새 안 나요? 태각은 필수지. 그리고 화자오 조금만 넣을 거예요. 화자오와 비장의 무기가 나왔네. 아 너무 좋아하는. 너무 맛있겠다. 이게 주연이 되면 훠궈나 마라탕이겠죠? 이게 막 드러나서 마라한 맛이 아니고 그냥 약간 향. 그게 맛을 전반적으로 바꾸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맛의 저변에 깔려있으면 그 풍 자체가 되게 이국적인데 그럴싸해지는 거죠. 복합적으로 돼지 국물이 빡! 맛있어지는 거죠. 그래, 팔각 향이 참 특이하고 좋더라고요. 이거를 빻아서 넣어도 되고 그냥 넣어도 돼요. 그냥 넣으면 씹히면 좀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빻아서 넣읍시다. 빻을 때 난 절구를 쓰는데 없는 분 더 많잖아. 절구 없이? 이게 뭐야? 절구 없이 어떻게 빻아요? 그러면 지퍼백에 이만큼만 넣을 거예요. 한 티스푼도 안 돼. 아, 지퍼백에 넣어서. 오! 텀블러로? 우와! 우와, 이건 진짜 꿀팁이다. 소주병으로 해도 돼, 소주병. 뭐, 다 돼. 두반장으로도 돼. 누가 소주병 사러 갈까 봐 얘기해줘야 됩니다. 뭐든 그냥 다 밀면. 뭐 다 돼. 동그라면 다 돼요, 예. 요게 적극적으로 앞으로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조금 넣으면 향만 나고요. 마하거나 맵지 않아요. 시나몬 스틱. 아, 색깔 나오네, 색깔 나와. 야, 색깔이 아주 시꺼멓게 됐네요. 진짜 족발이다. 근데 지금 좋지 벌써. 이미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홍콩쯤 온 것 같지 않아, 딱? 비행기 타고 홍콩쯤 온 것 같지 않아, 딱? 운남성, 이런 데 약간 향이거든. 시추안. 운남. 지금 약간 도인 같아, 도인. 비엔트는 비엔남까지는 안 갔어. 관광 중에서 나오신 분. 어, 근데 빠져들게 돼요, 진짜, 어남 선생님. 자, 물이 다 졸면 안 돼요. 그렇지. 아. 자, 물을 1리터 더 넣을게요. 1리터가 다 졸아들면 돼요. 아, 한 번 더 졸이네요. 13분 지났어. 돈파육에서 알려줬죠. 돼지고기와 파는 찰떡궁합. 아, 돈파육 봤어요, 돈파육. 한 개 넣었어요? 돼지의 파가 찰떡이구나. 마른 고추 두 개. 후춘 들어가야지. 다 됐죠?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좀 늘어지게 하려면 치킨 파우더를 1티, 작은 티스푼 넣을게요. 이 족발을 많이들 시켜서 먹잖아요. 저렇게 끓여서 뜨겁게 먹는 것도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맛있을 것 같아. 30분 만에 되면 진짜 집에서 해 먹어도. 제가 저걸 만들게 된 계기가 첫사랑이라는 드라마 찍을 때 장충동에서 첫 촬영을 했는데 7시 반에 족발을 먹는 장면을 찍었어요, 회식을. 뜨거운 걸 팍 쓸어주신 거예요,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린 이제까지 식은 것만 먹어봤구나. 어떻게 완성됐을까? 짜잔. 와, 색봐 봐. 와. 진짜 완전 족발이네. 이게 30분 맛있겠다. 만에 되네요. 와, 색깔이 장난 아니다. 30분에 된다니까? 족발이 잘 나왔어요. 30분이면 돼요. 한 500g 기준으로 30분 되고 1kg일 땐 45분쯤 와, 돼요. 대박이다. 아니, 중요한 건 또 뼈도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먹기도 있어서. 편하고. 너무 좋다. 아까랑 또 변했지요, 때깔이. 속이 다 익었어. 기름이 잘 자르고. 와,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 잘 익었다, 또. 와. 저 정도 크기는 20분 안엔 다 익어요. 진짜 맛있겠다. 아니, 정말 뭐. 이거 야식으로 최고잖아요, 족발. 여름에 밤에 시켜 먹기 제일 좋은 게 치킨보다 오히려 족발이 땡길 때가 많거든요. 뭐야, 왜 안 드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는 뼈로 육수를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 아. 와, 너무, 와, 미치겠다. 이야. 아하. 돈족탕 많이들 하시지만 파는 데가 별로 없어서 맛있어요. 남는 거는 이렇게 끓여. 아까 뼈. 발골한. 아까 발골한 뼈. 뼈 갖고 육수 끓였구나.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냥 되게 맛있는 순대국집 육수 냄새예요. 푹푹 삶으면은 우족탕 못지 않아요. 남은 부위들, 껍질 좀 붙어있고 이런 부위들. 삶아서 기름 몇 번 건져낸 게 다예요. 어머, 국밥? 감탄면 준비할 때 그때 등뼈로 육수를 냈었는데 그것도 맛있는데
다리뼈로 하니까 훨씬 더 맛있어요. 와, 그럼. 아, 맛있겠다. 아니, 앞다리 하나로 지금 족발도 만들고 국밥도 만들고. 와, 이거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요? 돼지국밥도 맛있겠고, 오, 김치랑 딱 먹으면. 와.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와. 여기 스태프분들 진짜 너무 좋겠다. 우리가 족발의 그 식감을 알잖아요, 지금. 이 막 쫀득쫀득 해가지고. 맛있다. 쫄깃쫄깃함이 좀 틀린데? 더 훨씬 쫄깃쫄깃한 것 같아. 네, 구워서 해서 껍질이 더 짜고 오라들어가지고 쫄깃쫄깃해요. 꼬들꼬들하고. 족발처럼 쫄깃쫄깃해요, 정말? 쫄깃쫄깃해요. 꼬마곰 정도의 쫄깃함이 있어요. 와, 꼬마곰 정도의 쫄깃함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참참은 단골이야. 무족탕 같은 진함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입이 쫙쫙 붙는 그런. 아, 맞아, 맞아. 진하고. 미니족 넣고 끓이면 입이 쩍쩍 붙는 그 느낌. 무족탕하고 비슷해요, 다리에. 예. 찐득찐득한 그 맛이 있어요. 식당인데요, 안 되는 식당이죠. 괜찮아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가마솥에서 뭐 24시간을 팔팔 끓이는 뭐 그런. 진짜요? 30년 전통? 최종 메뉴는 뭐 하실 거예요? 요 국물이 맛있어가지고. 오, 역시. 요 국물하고 고기로 면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족발로요? 여름엔 비빔면이죠. 족발로 한번 면을 만들고 싶었어요. 여름엔 비빔면이죠. 냉비빔면?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족발을 이용해서 맛있는 비빔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진짜 처음 먹어보는. 처음 먹어보면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콩 어딘가로 떠나봅니다. 고고싱. 아, 뭐야 방금. 이국적인가 보다. 내가 벌써 오늘 실실 웃는 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 같아요. 요 정도는 뭐. 이 정도는 내가 오늘 한번 하겠다, 그러는데. 기대돼. 유수영 선생 기대가 되네요. 네. 강력한 또 우승 후보. 일단은 난 시원한 걸 만들 거니까 얘를 좀 시원하게 식힙시다.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 시원해야 되니까. 제가 좀 잘 내는 게 고추기름이잖아요. 저거랑 잘 섞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오늘 가장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강력할 것 같아요. 기본 고춧가루 기름을 만들 거예요. 저기에 이미 굉장히 많은 향신료 맛이 들어있어서 기름 반 컵. 아, 지금 고추기름도 만드시는 거예요? 고추기름 기본 고추기름이에요. 여기는 뭐 고추기름 정도는 뭐 그냥 다 만들죠. 진짜 대단해. 마늘은 기본이죠. 파기름, 고추기름은 뭐. 자, 한번 달아오르면 불 좀 줄여요. 약한 불로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끓이듯이 한 2, 3분 이상 우려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불을 끄세요. 지금 넣어도 타요. 또 타이밍이 있구나. 고추기름 탈 때 내용물이 타면 맛없어요. 불을 끄고 잠깐 기다려요. 그럼 지금 온도가 좀 떨어졌어요, 아까보다. 그때 두 숟갈. 좀 매운 고춧가루. 좀 더 칼칼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한번 불을 살짝 켜줘요.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자글자글 잠깐 끓여주는 거예요. 이래야지 고추기름이 잘 나와요. 여름엔 입맛이 없으니까 저는 매콤한 거 먹으면 막 입맛이 돌잖아요. 완성! 타파에 넣고. 진짜 매콤하겠다. 얘도 식혀야 하니까 면은 중화면을 써볼게요. 중화면? 짜장면 만드는 면인가? 맞아. 중화면이 덜 불고 쫄깃한 식감도 좋아서, 그리고 이게 약간 홍콩 그쪽이니까 중화면을 써볼게요. 중화면 비빔면 기대된다. 한 번도 못 본 음식이잖아요. 심지어 또 냉이잖아요. 중화면은 좀 이렇게 펼쳐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3, 4분 저어주세요. 됐어요. 중화면은 똑같아요. 전분기를 덜어내야 쫄깃하겠죠. 국물 없이 비빔면을 먹을 거니까. 그럼 더 쫄깃하겠다. 하나 정도 넣고요. 냉장고에 있던 거. 나 고추기름 조합이 좋은 것 같아. 아까 족발 국물이에요. 족발 소스까지? 아까 족발 소스. 자,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위에다 끼얹는 것보다 무치는 게 훨씬 맛있어요. 얼음을 타서. 이야, 오늘도 박빙인데.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맨 좋아하는 맛. 아, 맛있나 봐. 어, 무슨 맛일까요? 자, 떨리는 순간 고기를 쓸어 먹겠습니다. 이거 족발을 면이랑 먹은 적은 없잖아요? 이번에 먹어보자고요. 아, 잘 쓸고 싶다. 표정님, 와. 어, 저 걷기. 표정이 지금 장난 아니야, 정말. 지금 펜스 도랑이 정말 너무 진심이어서. 연기할 때도 이런 표정 못 본 것 같아. 요리할 때 진심이야. 좀 굳히면 더 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얇게 쓸 수 있는. 오, 맛있겠다. 야. 다 됐어요. 얇게 쓸려가지고 맛있더라고요. 와. 플레이팅을 해봅시다. 아, 맞아. 여름엔 무조건 비빔면. 양파를 그냥 깔을게요. 양파를 깔고.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간 국수를 먹고 싶었거든요. 와, 어, 저거. 어머. 소고기 수육처럼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온전히 고기랑 같이 먹어. 와, 족발이 얹어진 비빔면. 여름의 맛이라 그래서. 와. 맛있어요. 완성했습니다. 대만족. 아, 대만족면. 오, 대만족면. 대만족면. 야, 근데 중화면에다가 저렇게. 되게 독특하다. 저거 진짜 독특하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족발이랑 같이 싸서. 어,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요, 야, 진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왜 차가운데 불지? 아, 이렇게 예상이 안 되는 맛이에요. 비주얼이 약간 짜장면 같아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들어간 소스들이 느껴지는 게 뭐 있어요. 족발이 너무 잘 됐고 고기는 탄수화물이랑 같이 만나서 같이 씹을 때 맛있잖아. 그런 고소함이 있고. 진짜 새로운 또 비빔면이 탄생을 했습니다. 대만족면. 원하는 분도 대만족. 여러분도 대만족.